네, 세토이드입니다. 지금은 스컬캔디에서 출시한 클립형 블루투스 이어폰 버트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드리스 이어폰이 아니라 클립형 블루투스 이어폰이거든요. 그래서 본체에 이제 클립이 달려서 옷에 고정을 하고 이제 본체로부터 유선으로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꼽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용 환경보다는 이제 격렬한 운동, 특히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쪽을 즐기면서 음악과 통화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처럼 통화 품질이 이렇게 나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유선 이어폰 애들처럼 이제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통화 품질 테스트가 이렇게 필요한 제품은 아닌데 이 제품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마이크가 지금 이제 케이블에 달려 있기는 한데 이어폰 하단에도 마이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크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통화 시에 외부 소리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제가 착용하고 있는 나한테만 들리고 이 마이크로 수집된 소리는 상대방에게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가 만약에 이제 단순히 이제 통화할 때 외부 소리를 이제 사용자에게 들려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아주 무의미한 마이크일 거고 그게 아닌 외부 소음을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노이즈 캔슬링 식으로 차단을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그 소리들만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있는 마이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겸 이제 겸사겸사 같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리뷰는 제 이제 블로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통화 녹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립형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이어폰 자체는 인이어 형식이 아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소리는 굉장히 이제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음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어 이런 실내에서 듣기에는 사실 좀 저음이 많이 과다한 편이고요. 대신 이제 외부에서 좀 활동을 좀 격렬하게 할때 들을 때는 제법 괜찮은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높아요. 볼륨 확보가 굉장히 커서 제가 이제 주로 이런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V50에 연결을 해서 소리를 확인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이제 음악을 위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보통 한 6에서 7 정도의 볼륨을 놓고 들어야 들리는 소리가 얘는 한2 정도, 2에서 3 정도만 놓고 해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 볼륨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전화를 걸때 이제 따르르 하는 이제 그 신호 연결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볼륨 확보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이 정도까지가 될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를 입 앞으로 끌어당겨서 통화를 하니까 당연히 통화 품질이 좋겠죠. 근데 이 제품은 기본 컨셉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케이블을 입 앞으로 당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착용한 상태에서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다 돌아볼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이 제품을 조금 포인트를 어느 부분을 둬야 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나갈 이제 소리가 울리는 곳이랑 이제 대로변에서 이제 외부 차량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음이 되는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내 목소리만 들어오는지, 외부 소음도 많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들처럼 외부 소음 많이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테스트 하려고 했던 뭐 이어폰 하단에 달린 마이크가 아주 무용지물이고 무쓸모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외부 소음 굉장히 많이 차단이 되는데 하면 이제 그 마이크가 굉장히 좋은 재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유의미한 기능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저 혼자라서 사람 소음은 없고 오로지 소리만 울리는 이런 환경이고요. 보통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 이제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여기서 이제 이내 목소리가 울려서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막 퍽퍽 끊긴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를 입 앞으로 끌어오지 않으면은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을 거고요. 만약 요게 이 제품이 이제 버트가 이어폰 하단에 달린 그 마이크로 소음을 수집을 해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굉장히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선 이어폰들처럼 이제 마이크를 입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건 너무 반칙이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이크가 살짝 짧아요. 그래서 입까지는 오진 않고 지금 제귀 약간 하단 쪽에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거는 이제 바로 다음 장소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소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여러분이 나와 있고요. 저희 다른 영상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차량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바로 앞으로 여기가 지금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고요. 왕복 6차선, 뭐 4차선 이런 도로들이 겹쳐 있는 곳이라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도로 앞쪽까지 와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앞으로 지금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아마 다른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수음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영상들을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차량 소음이 굉장히 크게 많이 녹음이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당연히 제 목소리는 잘 들려야지 정상이고요. 만약에 지금 차량 소음이 잘안 들린다, 차량 소음이 많이 수음이 되지 않고 제법 조용하게 들리는데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이어폰 하단에 달린 마이크가 이제 외부 소음을 이제 분석해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이크가 되는 거고요. 만약 지금 똑같이 그냥 외부 소음이 잘 들어오고 있다, 똑같이 시끄럽다라고 하면은 이 이어폰 하단에 달린 마이크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지금 제가 대로변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통화 녹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마이크가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이고 제가 슈퍼캔디 버트를 더 칭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리뷰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통화 품질이라면서 제대로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대로변이고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는 지하철 역사에서 할 거고요. 언제나처럼 여기는 그곳은 이제 소리도 많이 울리고 사람 소음도 많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음 분석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거기서는 통화 품질이 잘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곳을 이동을 해가지고 통화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굉장히 큰 홀이 있어요. 홀이 있어서 소리도 많이 울리고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소음이 많이 수집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여기 이제 환승역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람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곳이고요. 소리도 많이 울리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코드리스 이어폰 통화 녹음을 하면은 여기서는 뭐 거의 통화가 잘안 되죠. 보통 최근에 했던 제품들도 여기서는 좀 소리가 많이 끊기고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컨트롤러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리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여보셔야 할 부분은 이제 내 목소리만 들리는지 주변 소음도 들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주변 소음도 똑같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어폰 하단에 달린 마이크가 무용지물이란 얘기고요. 근데 일단 좀 전전에 그 대로변에서 녹음 통화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이미 제 목소리 깔끔하게 들렸다고 하면은 그 마이크 부분이 제 성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울리고 사람 소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소음을 구분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차량이나 이런 외부 소음과 사람 소음을 구분을 하는데 내 목소리는 구분을 하는데 사람 목소리 소음과 내 목소리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좀 많이들 버벅거리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제 버튼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슈퍼캔디의 버튼 클립형 블루투스 이어폰이었고요. 저는 잭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